천평생 학습관 미추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한국 합창 음악계의 대부인 세계적인 지휘자 윤학원 마에스트레가 지휘하는 인천 시립 합창단의 특별 공연입니다. 지휘자 윤학원은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 지휘자로 출연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가 지휘하는 인천 시립 합창단은 1995년 재창단 후 세계 합창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합창의 이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클래식 공연이 울려 퍼지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어느새 음악에 심취하고 빠져듭니다. 온 동네 청년들이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운명부터 맨델스존의 축혼 행진곡까지 16곡의 하이라이트만 편곡한 클래식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시립 합창단의 격조 높은 합창과 윤학원 지휘자의 맛깔스런 지휘가 어우러져 공연을 보는 내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클래식 공연을 통해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최강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에 위치한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은 경희대 한의대 봉사단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지역의 노인, 장애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한 상담과 한방진료, 침, 뜸, 한약 등의 시술을 통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예비 한의사들은 가슴 벅찬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며 한의사로서의 자긍심도 만끽합니다. 다리 무릎이 뻐근하고 아파서 왔습니다. 좋네요. 시원하고 뜨뜻하고 좋네서 좋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끝나고 보면 굉장히 이제 호전도 많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시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데서 보람 많이 느끼고 좋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 관절 통증으로 그동안 고통을 느꼈던 주민들은 학생들의 정성스러운 진료를 통해 어느새 통증은 사라지고 몸은 가뿐해집니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봉사의 기쁨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힘찬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인 선악체육관과 하키 경기장이 개장했습니다. 복싱과 하키 종목이 열리는 선악 경기장은 신설 경기장 중 12번째로 완공됐습니다. 연수구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 연수 실버 농장을 분양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작 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주민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는 3월 3일 개강하는 성인 축구 클리닉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주 1회 90분이며 기본기 훈련과 실전 경기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희망자는 19일부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연수구 선악경기장 부지 안에 국제규모의 빙상경기장이 완공됩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말까지 아이스링크 2면과 컬링 연습장을 갖춘 빙상경기장이 건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탈북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탈북 학생이 배정된 7개 중학교에서 입학 전 학교 탐방과 학업 중단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